요즘에 주식이고 뭐고 요즘 망연자실하신 분도 많고 좀 다들 아무튼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뭐 없을까요? 좀 괜찮은 거 좀 알려주세요, 좀 정보 좀. 아니 우리 나경 씨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전 짬짜면이요. 이 금융 상품 중에서도 이 주식의 성격과 채권의 성격을 섞어놓은 상품이 있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섞어놓은 거? 그렇죠. 이름이 뭔가요? 메자닌이라고 있어요. 메자닌이요? 네. 멜라닌 아니고? 이 메자닌은 평소에는 내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연계 사채가 바로 이제 이 메자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이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종류가 이제 CB, 빅W, 뭐 EB 허크.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쉽게 좀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투자 좀 왜 이렇게 아니, 어려워? 아니 뭐 쉽게 돈 벌면 다 벌었지. CB 같은 경우는 전환 사채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 받고 채권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나 이거 그냥 주식으로 바꿀게요.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줍니다. 오, 그렇게도 되나요? 그게 전환 사채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채권을 유지를 하고, 그렇죠. 주가가 반대로 오르면은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렇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죠? 나 또 까먹었어. BW. BW. 요거는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길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금융 용어들이 아주 좀 불만이 많은 게 옛날에 이제 일본 용어를 갖다가 이제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좀 쉽다. 길게 풀면 일단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채권을 사면 워런트라고 하는 증서가 하나 또 딸려와요. 워런트 보증. 예. 발음이 남다르시죠? 아니 그냥 막 읽었어요 예. 지금. 그 워런트의 보증은 뭘 보증해주냐면 채권을 샀으면 추가로 주식으로 더 살 수 있는 보증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새로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행사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주가가 6만 원, 7만 원 되면 이 BW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워런트 보증 있잖아요. 그 보증을 발행자한테 드리면 약정된 가격에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나는 주식으로 더 사서 행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얘는 그냥 종이 조각 되는 거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두 번째 말씀하신 거가 그래서 차이점이 뭐예요? 정확하게. 차이는 뭐냐면 이 CB 전환사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통으로 주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통으로 바꿀 수 있고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내가 채권은 채권대로 들고 있고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만 추가로 갖는 거니까 네. 통으로 바뀌는 전환사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거를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법?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게 있어서 저는 일단은 공부해놓고 기회를 좀 기다리셔라. 특히 이제 올 봄에 넘어가야 될 이슈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왜 올 봄에 코로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고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됐던 펀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무역금융펀드라던가 폰지 사기성에 지금 당해가지고 같이 묶여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라임 자산 운용에서 이 3호로 메자닌 펀드를 좀 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임 자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메자닌 펀드 즉 CBBW 이런 거를 담았던 펀드에서 하루라도 빨리 얘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즉 향후에 시장에 매물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렇죠. 올 봄에 끝나진 않아요. 얘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 환매에 대응해주는 자산 매각이 끝날지가 이제 하나의 그 이슈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걸리는 게 어떤 건가요?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있었거든요. 그 2018년 4월에 정부가 이 코스닥의 혁신 기업들에게 이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내놓은 펀드예요. 이 코스닥 벤처 펀드에 이제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줬냐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어요. 오, 좋네요. 그리고 이 코스닥 벤처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게는 또 어떤 혜택을 줬냐면 30%까지도 공모주의 청약을 받을 때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많이 몰리겠네요. 많이 몰렸죠.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가 엄청나게 지난 2년 동안 많이 팔렸어요.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정부는 어떤 요건을 그러냐면 니네 펀드는 적어도 50%가량은 코스닥 기업들의
주식이나 아니면 CBBW 메자닌 채권을 의무적으로 담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요는 공룡처럼 이렇게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이 CB나 BW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코스닥 벤처 펀드가 코스닥 기업에 가서 제발 CB와 BW 좀 찍어만 주세요. 원래 CB나 BW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자 빵. 그리고 만약에 이 CB나 BW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위로금 쪽으로 만기에 가면은 조금 이자를 더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기 보장 수익률도 빵. 그 왜 해요? 코스닥 벤처 펀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CB나 BW를 투자를 해야 공모주 청약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한 거고,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율 빵 퍼센트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때만 하더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를 이제 코벤이 많이 샀는데, 문제는 그게 만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해요. 그 만기가 언제? 지금 4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고 이미 조금 먼저 시작된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4월. 예, 4월부터 좀 본격화될 거예요. 본격화가. 예. 근데 이게 또 물량이 많더라고 또. 물량이요? 예. 얼마나 많은데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발행된 금액이 합쳐서 한 10조 돼요. 이 중에 얼마가 차환 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에 상응할 정도의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메자닌은 그동안에는 사실은 투자자한테는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발행자 입장에서 금리 빵 퍼센트 주는 아주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만 샀으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자닌의 발행 조건이 저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메자닌 투자를 들어가라? 굳이 찍는다면 여름에서 가을 정도? 여름에서 가을 정도? 아, 애매해. 당장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 해요, 투자? 뭐 할 게 없네. 나한테 그래요. 아, 실컷 지금 말씀하셔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라경 씨, 이걸 알아야 돼. 일단 투자는. 투자 안 되겠다. 기다리는 이거.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자닌 발행 조건이 유리한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쿠폰 금리라든가 이런 전환 가격도 유리한지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다 따져봐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좀 투자자가 네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아. 이번 사건을 이제 거치게 되면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 공부하자. 뭐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렇지. 아는 만큼 보이니까. 뭐 나한테 맞는 투자처도 있겠죠? 그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저희 세모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